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동시에 울릉도에 비상이 걸렸거든요. 울릉도에 대피령이 내렸고, 혹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향이 우리 영공을, 우리 울릉도 근해를 통과한 것은 아닌지 좀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그 도발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정권에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규탄하는 그런 심정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야당에서는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참사 진상규명 나서야 한다고 하는데 진상규명 작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제가 전에 듣기로는 어저께 112 신고 녹취록 그 공개도 아마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응당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